10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벌써 초겨울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.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곳 많은데요. 요즘 같은 가을철 환절기, 기온이 떨어질 때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.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그만큼 혈관이 수축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. 최근에는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9%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. 특히 고혈압이나 협심증,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겠죠.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알리고 있는데요. 담배를 끊고, 술은 줄이고, 또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,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이면서도 잘 안 지켜지는 것이기도 합니다. 질병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환절기인 만큼 꾸준한 관리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.